유튜브 크리에이터 미시카예요. 다들 잘 지내셨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제가 엄마랑 같이 이제 축제 보고 이제 제가 아까 힘들게 너무 힘들게 이제 고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스텝 미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상품권 5천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시간에 안 들어오는데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아참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이제 이게 과자가 너무 작죠? 과자가 많이 작죠? 2019년 4월 30일인데 이게 앞에 굿자인데 이게 좀 지워졌네. 네, 2019년 맞아요. 네, 2019년 4월 30일까지 이게 굿자가 좀 띄워졌네요. 어쨌든 여기 2010년 이제 10월 20일. 네,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엄연히 다른 점. 유통기한은 마트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기한이고요. 소비기한은 이제 소비자가 먹는 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마트 갔다가 산 건데 이제 이마트가 이제 12월 1일날부터 이제 세일 하더라고요. 이게 한개 300원 정도 해요. 이런 과자가 네, 300원 하더라고요. 300원. 네, 얘도 300원. 얘도 300원. 미니스하게 좀 미니미니하게 이제 좀 생긴 과자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도 300원. 어쨌든 간에 얘도 300원 미니하게 자그마한 거뭐 크냐 큰건 아니고 미니해가지고 미니스만 이렇게 300원짜리 과자를 하나 둘셋넷다 6개인데 원래 10개 샀거든요. 이제 이거 2개 산 거. 아 이거 2개 아니다. 이거 2개 사고요. 조지퐁 2개 사고 이제 콘칩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그 깡통에 들어있는 감자칩 자그마한 이제 있잖아요. 그 이제 감자칩 이제 보면 감자칩 중에 크기가 제일 자그마한 그 통이 있잖아요. 프링글스 자그마한 거 비슷한 거는 아니지만 아니 뭐 비슷한 건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좀 이제 크기는 좀 다를 수는 크기는 좀그 크기는 뭐 비슷할 텐데 이제 제품은 달라요. 다른 건데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이거는 이제 여섯, 이게 여덟, 그거, 콘칩하고, 그, 이제 감자칩, 이제 자그마한 거. 그렇게 합쳐서 총 10개 샀는데, 3,000원 정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이제, 블랙이오라는 블랙 그거,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이제 살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마트마다 뭐 그것도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 이제 엄마랑 같이 가서 산 거예요. 이게 지금 9자예요. 3자 아닙니다. 이거 9자 맞아요. 3 아니에요. 이거 3 아니에요. 9자예요. 그 2019년인데 여기 부분이 좀 9자 부분에 여기가 좀 지워져서 그래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9가 아니에요. 이게 좀 지워져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2019년 1월 30일.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두 개씩 사고,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해가지고 이제 여섯 개, 일곱, 여덟 이제 콘칩하고 그 감자칩, 네, 자그마한 통 그렇게 해서 총 10개 샀거든요. 3,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300원짜리다 보니까 이제 미니미니한 이제 자그마한 미니스하게 쓴 거라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300원짜리가 있는데 그 하리보 젤리 약간 비닐봉지인데 약간 45g 정도 되는 건데 약간 이제 그 사이즈가 이제 미니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이런 사이즈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긴 한데 아마 이거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제 하리보 젤리가 그것도 300원 정도 하고요. 하리보 젤리 말고도 이제 그 발바닥 사탕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딸기 맛하고 포도 맛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맛 이렇게 해가지고 300원에 팔고요. 어쨌든 간에 또 비틀즈라는 이제 사탕 그 비슷한 그런 이제 그것도 300원에 팔다 보니까 이제 300원짜리 꽤 많더라고요. 저렴한 게. 그냥 어쨌든 간에 돈좀 저도 요새 막그돈 번다고 힘들으니까 돈쓸 때는 좀 이제 좀 아껴 쓰려고 저도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저는 거의 생활비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예, 네, 여러분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솔직히 해서 제가 쓰는 돈은 10만 원이지만 저희 아빠가 돈을 벌고 계시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빠한테 그 용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저는 용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빌려간 돈도 가끔 받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돈이 이제 일해가지고 벌어난 돈이 좀 있는데 가끔 저희 아빠가 모자랄 때돈 필요할 때 가끔 저한테 월급 나오기 전에 좀 빌려가세요. 항상 거의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빌려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그리고 저희 아빠도 엉뚱한데 쓸 분은 아니라서 주로 이제 차에다 쓰고 이제 필요한 생활용품 같은 거 이제 뭐 화장지라든지 집에 쓰는 이제 이런 생필품 같은 거 사는데 주로 쓰고요. 네, 쌀 같은 거뭐 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저희 동생이 이제 한개 소개해준 거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밤 그거 만주 과자 있잖아요. 왕만주 이제 밤 그건가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아 밤이란다.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배강금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밤 모양 이제 비슷한 과자 있잖아요. 이런 만주 과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해드렸는데 완전히 해드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먹고 나서 이제 하나 정도 한 봉지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 동생이 하나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 이제 이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테이프 붙여있다 테이프 붙은 거는 이제 이제 거기서 판다고 이제 가게에서 판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엄마 이세 개에 1,300원인가요? 어쨌든 세 개에 1,300원 주고 사오신 거거든요 이거를 세 개에 1,300원이면은 아무래도 아, 예. 한개 400원씩인가요? 400 얼마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430이니까 이제 어쨌거나 아무래도 400 얼마씩 아무래도 한 예, 어쨌든 한 이거 이게 400 얼마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나요? 어쨌든 간에 그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00에 1,300원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저희 집 앞에 이제 슈퍼에서 샀으면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다른 데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거좀 저렴하게 살수 있잖아요. 1,300원 아니고 뭐 1,200원이나 뭐 1,100원에 살기도 하고,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렴한 데 가면은 뭐 그렇게 살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저희 엄마가 사신 거라서 저도 저밖에는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이런 과자들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이제 이런 이제 이마트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산이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마트가. 네, 그 마산 중앙동에 이제 그 하포구청인데요 어쨌든 거기가 하포구청 근처인데 하포구청이기도 하고 이제 마산 의료원도 근처라서 거기가 어쨌든 간에 병원 제일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마산 의료원이라고 예그 신마산 못 가서 하나 있는데 그 연세병원 말고 이제 마산 의료원이라고 이제 그 있어요 하포구청 근처에 어제 그 근처에 이마트가 있고요 저희 집에서는 좀 가까운 마트는 주로 운동장이니까 이제 홈플하고 롯데마트가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가. 홈플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장하고 저희 집하고 운동장이 이제 마산 종합운동장인데 거가 이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네, 도보도 이제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에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이다 보니까 차로 가면은 솔직히 10분도 안 걸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영상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핸드폰 넘어졌다.